친한 선수도 있으신가요? 상민 형이랑요. 경찰 청년들 동기들이 있고 여우 형도 있고 몇 명. 야, 이 학교 다 끝났어? 그러니까 학교 다 끝났어? 형, 그럼 또 뭐해? 누구 인사해? 잘 모르겠어. 이제 뭐해? 뭐? 잠깐만 보자. 네. 다음에 친구야? 네. 안녕하세요. 지우기 형. 이미 저희가 아이여가지고 수고했다 민규야.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. 아? 이거 처음에 그냥 우리 프로필 찍는 것처럼 살짝 한번 벗길게. 다리 좀 넓히고. 정신 없으시죠?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. 혹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아 네. 건강스러운데 미용실에서 네. 들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? 네. 샴푸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. 번기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 네네. 평소에 삼성 라이온즈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. 옛날 삼성 왕조 때 진짜 엄청 좀 와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우승도 좀 많이 한 팀이었고 저는 아직 우승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좀 부러운 팀이었어요. 삼성이라는 팀이. 근데 미용하고 전화 와서 머리 말리기 전에 먼저 전화 먼저 해주고 머리 말리고 급하게 가서 키움 가서 인사드리고 또 기차 타고 바로 태우고 내려왔습니다. 뭐 잘 됐다고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가족들 떨어져 있는 게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기도 저를 많이 찾는 시기여서 좀 그렇긴 한데 또 제가 더 여기서 독하게 하고 잘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도 그때 상민 형이 저기 막창집 한번 데리고 와줬는데 거기 맛있더라고요. 한번 더 데려가 주지 않을까 상민 형이? 아 이상민 선수님이랑 네. 원래 친하신가요? 네 넥센 때부터 군대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같이 집도 가까이 살았고 뭐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은 낮은 순위에 있지만 절대 그 순위에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 또한 더 열심히 잘 던져가지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